오늘은 카트라이터 해봐야지. 님들 하이 하이요. 하이 하이. 아, 님들 빨리 레디 박으시고 레디 고 하시죠. 오케이. 레디. 에이, 근데 옆에 분 카트 개구리인 개구리님. 나 지금 저걸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바르겠음 바르겠음.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 레벨 만 렙인데. 아, 우린 1렙인데. 뭐 우리도 1렙인데. 차가 왜 이래? 얼른 얼른 고하시죠. 실력으로 승부 보셈. 오케이. 스타트 고! 스타트. 뭐야, 왜 자식, 저 자식들 왜 그렇게 빨라? 요! 내가 1등이다! 요! 나 2등이다! 내가 지고 말았어. 아유 님 개똥차 개똥차. 우리 1렙인데 처발리심 처발리심. 그러니까 안 되죠 님. 현질을 하셈? 맞아, 현질을 해요. 우리처럼 빠르게 갈 수 있지. 이 현질러 녀석들이. 니만 니만 다시 떠요. 에? 12시 들어오세요 님. 윈도우를 준비합니다. 그 연질러 녀석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카트를 가지고 분명 난 지고 말 거야! 지고 말 거라고! 토끼님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5만원짜리다 엄마 새로 사주셨다. 난 지고 말 거야. 이번에 냉장고를 으차!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걸로 새로 바꿨지. 아유 신선한 냉장고 냄새 좀 봐. 아유 안 되겠다. 이 새로운 냉장고에 맛있는 거라도 가득 채워야지. 창보러 가야지. 어? 나도 그럼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어? 비싼 냉장고 5만원짜리 폭갱이 인형? 우후후후. 야 이거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골프채야? 어? 비상금을 살금살금 모아가지고 산 명품 골프채라고. 하하하. 이거를 몰래 여기다 숨겨놔야지. 후후. 자 아휴 이제 나는 출근해볼까나. 어휴 리아야 왜 거기 있어? 어? 개미놀이. 아 그래 아유 빨리 출근해야지. 후후후. 자 여러분들 여기 물건이 아주아주 싸답니다. 김리아의 벼룩시장 얼른 나와서 물건 사가세요. 아이고 이거 바빠 죽겠네. 어? 어 아주머니 냉장고 보러 가세요. 아 리아 아니야. 아 리아 어 잠깐만. 어이 이거 나 전전에서 봤는데 이거 최신형 아니야? 네 최신형. 어? 이거 10만원에 팔겠다고? 네 맞아요. 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살게.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이거 500만원짜린데 하나 판매 완료. 자 아직도 좋은 물건이 많이 남았답니다. 다들 이거 하나 보고 가세요. 정말 싸요. 응? 어? 뭐야? 아주머니? 어 그래 리아야 안녕? 좋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보고 가세요. 아니 근데 리아야 골프채가 5만원 밖에 안 해? 네 특가 세일 중이랍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인터넷에서 내가 본 건데 400만원 하던 건데 이거밖에 안 한다고? 진짜로? 네 맞아요.
어머머머 이거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하겠구만. 리아야 그러면 골프채 하나 줘. 네. 도깨비 인형은 안 필요하세요? 도깨비 인형? 뭐 그래 그것도 주렴. 잔돈은 감사합니다. 아싸 개이득 봤네. 호호호호 리아야 그러면 장사 열심히 하렴.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주머니께 다 팔았어. 이제 문상 사고 집 가서 얼른 현질해서 그 녀석을 발라줘야겠어. 보라다. 대체 어디 간 거야? 거실에 놔뒀는데. 여기도 없고. 장을 봐왔으니까 내 새로 산 냉장고에 맛있는 걸 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데 아니 냉장고가 어디 갔지? 잠깐만. 눈 씻씻. 없잖아. 아니 냉장고가 어디 갔어? 요리야 내 냉장고 봤니? 나 못 봤어. 엄마한테 토끼 인형 못 봤어? 어 뭐야? 아유 퇴근하고 오니까 내 골프채가 사라졌잖아. 혹시 여보가 내가 비상금으로 샀다고 골프채가 너무 화나서 골프채를 버려버린 거야? 뭐라고 비상금으로 또 골프채를 샀어요? 지금 그 골프채가 중요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없어졌다고. 토끼 인형도 없어졌어. 이럴 수가. 도대체 뭐지? 우리 집에 도둑이 된 건가? 드디어 좋은 차를 구했다. 들어와라. 님들 고신 고신. 저 50만 원 질렀음. 님들 각오하셈. 50만 원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뭐 저 정도 가지고야 뭐 우리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3, 2, 1. 도보시! 도보시! 멋지게 트리포 투! 야! 이야! 이야 드리프트! 뭐하냐? 이거 터졌구만. 정말 똥차 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다니. 님들 좀만 더 기다리셈. 나 현질 진짜 많이 올 거임. 덤비셈 덤비셈. 이런 처럼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시롱. 맞아 맞아. 야 몰라 죽겠어. 이 녀석 카트가 더욱더 나보다 비싼 카트잖아. 안 되겠어. 님 내일 12시에 다시 한 판 떠요. 더욱더 좋은 카트가 필요해. TV도 팔고 소파도 팔고 의자도 다 팔아버릴 거야. 많은 돈을 구했다. 이제 현질에 모실까? 패시샵에 입장하셨습니다. 어떤 차가 좋을까? 난 무려 천만 원이나 있다고. 이걸로는 이 녀석들을 이길 수 없어. 골프차? 아니야. 쇼핑카트? 안 되겠어. 이런 걸로 녀석들을 이길 수 없어. 거하게 질러야 된다 이 말씀. 여기가 바로 천만 원짜리들이 있는 곳이구만. 어떤 녀석들이 나의 애마가 될 수 있을까? 좋았어. 부가티 바로 들어간다. 나의 애마 이걸로 현질? 님들 다시 뜨셈. 저 천만 원 현질했음.
와, 저 차 되게 비싼 건데 어떻게 저 녀석이 저런 걸? 저 가장 비싼 카 팀. 저거 어떻게 이겨? 님들 봐주지 않겠음. 프락스 받고 급발진으로 스타트하겠음. 이거 빡 집중해야겠구만. 자리스네 멍청이들아.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진짜 빨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사기 카트. 뿌앙 자리스네 멍청이들아. 와 저 사기 카트임 저거.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 사기 카트야. 날 따라잡을 수 있으면 따라잡아 보시지 망청이들아. 야 따라갔다 내가 안 모르겠지. 야 저 사기 카트들 내가 딱 간다. 각오해라 녀석들아 내가 이제 1등이다 이 말이야. 거기서 아 녀석아! 네! 잘 있어라 망청이들아! 안돼! 안돼! 우리가 지다니! 현실 조금 더 하셔야겠는데요? 와 너 뭐 집안채라도 팔았음? 그니까요. 너희들 연질이나 더 하고 세. 엄마 젖이나 더 먹어. 야, 너네가 이겨주겠어. 야, 이길래 백만 년은 이르다, 애기들. 죽어이라. 우와,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빅토리. 어떠냐, 내 비싼 카트의 맛이 무려 1,000만 원짜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보! 방금 전화로 한 말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우리 집이 왜 가구대가 없어? TV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어이, 아빠 놀라봐. 요리야, 아니, 아빠의 침대가 없어졌어. 화장실도 여보 도둑이 들었나봐 정말로. 내 말이 잠깐 눈에 저기로 돌리면 없어지고 저기로 돌리면 없어지고 우리 집에 가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 왜? 오빠가 수상해. 아까부터 방에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말이 자기 차가 1,000만 원짜리래. 근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 카트였어. 뭐라고? 현질을 했단 말이야? 설마 아닐 거야? 우리 집 가구를 팔아서 현질을 했다는 건 거짓말일 거라고. 올라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여기도 없는데? 컴퓨터밖에 없다고? 어? 천만원 자리지롱 가구를 찍. 리아야? 우리 집 가구는 다 어디다 놨니? 아 그거 내가 팔았는데. 왜? 뭐? 왜 팔았는데? 아? 게임하는데 녀석이 자꾸 약올리지 뭐야.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다 팔아버리고 그냥 내가 현질해서 녀석 발라버렸지. 그렇구나. 아빠는 너를 혼내킬 생각이 없단다. 카트라이더에서 그래 이겼니? 아 이겼지 뭐야. 그래 자 리아야. 자 니가 잘못했던 걸 안다면 내려라 뛰어내려라. 아버지 그래 니가 카트라이더도 현질을 1,000만 원이나 했다고? 그래 빨리 가라. 아버지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 여보! 다 팔았나봐! 카트라이더 때문에! 아, 안 돼!